거절을 하지 마세요. 근데 사실 다 중요해요. 세 가지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 진짜 못 말려. 너무 재밌었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윤주입니다. 오늘 마리클레르에서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 예정이에요. 한번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 사연은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. 내년이면 30살이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. 언니는 모델, 배우, DJ, MC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? 하셨는데 이거 하나 빠졌어요. 저 앨범이 3장이 있습니다. 그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. 그럼에도 내가 이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즐길 수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던 아니면 결과가 어떠하던 일 자체를 이 도전 자체를 즐길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.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? 두 번째 사연은 저는 남자친구랑 1년째 연애 중인데요. 며칠 전 제가 남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어 싸우게 되었어요. 저는 애정이 있으니까 한 말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언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. 잔소리 하지 마세요.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저도 아침에 잔소리를 하고 나왔어요. 저한테 남편이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? 그랬을 때 약간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했나? 하면서 좀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. 약간 잔소리는 좀 그런 결인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. 기분을 좀 알아줄래? 좀 이런 게 나는 더 섞여 있는 게 아닐까. 네. 그리고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. 이번 주에 친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. 여행 가서 예쁘고 멋있게 사진 찍고 싶은데요. 언니만의 사진 잘 찍는 방법이 있으신가요? 더 어려운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지 촬영을 하고 완벽한 스텝들이 꾸려진 상태에서 촬영을 할 때는 다 잘 나와요. 근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일상컷. 일상컷에서 A컷이 저도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연이 좋다 보니까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, 그런 길, 그런 뭐 오름길 좀 그런 거를 아무래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. 조명. 저는 데일라이트를 추천합니다. 데일라이트는 그 어떤 조명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사연을 제가 만나볼게요. 20대부터 40대까지 건강하게 몸매 유지하신 꿀팁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. 정말 제가 늘 항상 얘기해요. 먹고 살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. 20대보다 30대보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다 중요해요. 이 얘기는 정말 하려면 밤새야 돼요. 힘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근력인 거고 또 밸런스가 또 필요할 때는 좀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더 좀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산소를 해야 돼요.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밸런스, 힘, 체력 다 필요하죠. 만약에 나한테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평생 해야 돼요. 그러면 언니는 뭘 하시겠어요? 하면 저는 걷는 걸 하겠습니다. 등산을 하고 조금 더 많이 걸으면서 뛰고 만약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를 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연은 저의 고민은 웃음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. 잘 웃지 않다 보니 웃는 것도 점점 어색해집니다. 그런데 언니의 인스타를 보면 참 웃는 사진이 많은 것. 저 요즘에 웃는 사진 많이 안 올렸는데 꽃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컴온! 팬들의 웃음꽃이 되어주는 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. 언니의 해피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.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재밌는 게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좀 나를 만났을 때 진짜 못 말려. 너무 재밌었어. 이런 좀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?
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연은 날씨가 너무 더운 탓일까요? 만사가 피곤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. 윤주님이 소소한 행복을 위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?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 딸을 얘기했어요. 우리 한번 정해보자. 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래? 아니면 나가서 베이글을 먹을래? 그랬더니 딴 데 같으면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자 뭐 이럴 텐데 나가자. 바로 이렇게 또 에너지를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정말 후다닥 그 가게로 갔어요. 싸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안 그랬으면 또 집에서 먹고 막 처져 있을 텐데 그냥 조금 더 움직이는 거? 그게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. 그게 뭐 큰 대단한 거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가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 같아요. 끝났어! 벌써 끝났어.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어떻게 좀 제가 오늘 그 돈 워리라는 짧은 이런 코너를 진행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많이 구독해주세요.